30, 40대가 겪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일 겁니다. 지난 4년간 개인 빚이 23.8% 늘었는데 이 증가율만 놓고 보면 30대가 34.8%로 가장 크고 40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30, 40대가 그 사회 소비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빚 갚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내수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성욱 기자입니다. 30대 회사원 이모 씨는 최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가장 큰 이유인데 서울에서 살기 위해 빚을 더 늘리는 게 무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아서 남은 돈을 다 갚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 지금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난해 탈서울을 결정한 사람 가운데 53%는 30대와 40대인데 이 시처럼 대부분 늘어나는 빚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 40대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1,6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총 20년을 제가 빚을 갚아야 돼, 빚을 다 갚게 되는 건데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빚이 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3, 40대의 경우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세대여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소비 성향이 가장 높아야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내수 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해 3, 40대의 소득이 늘도록 지원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여의치 않은 데다 부동산 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